안녕하세요. ITK-XL 강의하는 미카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1년 C형 가방나라 쇼핑몰 판매 현황이라는 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공통사항 먼저 보시면요, 시험시간 60분, 1시간입니다. 자, 수험번호 성명으로 저장, 이거대로 똑같이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자주 저장하세요. 4단계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순서대로 할 거고요. 순서대로 작성하셔야지 저기 감점 없이 진행됩니다. 모든 작업시트 A열은 열럽이 1. 그래서 1, 2, 3작업까지는 다 열럽이 1로 작업해 주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적당하게, 그래서 예시 나온 대로 눈으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감점 없습니다. 테두리는 출력 형태 같이 작업하세요. 특히 1작업 그리고 4작업 같은 경우는 테두리 잘 보시고 똑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자, 나머지는 출력 형태 같이 눈에 보이는 대로 만들어주시면 되고, 1, 2, 3, 4작업 이름 정확하게 띄어쓰기 없이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공통사항 다 아실 거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1작업입니다. 표서식 작성 및 값 계산. 자, 표서식 작성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시험지 받으시면은 이 출력 형태가 먼저 보이실 거예요. 출력 형태의 요 내용에 따라서 엑셀에 입력을 할 건데, 엑셀을 먼저 실행을 하시면요. 자, 엑셀 짠! 하면 다 이 빈 시트 나옵니다. 통합문서 1에, 시트 1. 저장 먼저 하세요. 수험번호 성명으로 저장하시고, 그리고 나서 작업 시작하시면 돼요. 자, 모든 시트 열러비는 1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A열 오른쪽 클릭 열러비 1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름 먼저 저장할게요. 시트 이름 여기요. 시트 이름 더블 클릭하면 수정돼요. 그래서 제1작업 하고 엔터 쳐주시면은 저장됩니다. 자, 1, 2, 3작업은요 다 똑같이 진행돼요. 그래서 자, 1작업에서 컨트롤,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채로 얘를 드래그 끌어주면요, 이렇게 화살표 왔다갔다 하죠. 놓으시면은 생겨요. 이름 바꿔줍니다. 제2작업 또 한 번 더 제3작업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4작업은 안 만들 겁니다. 4작업은 따로 할 거라서 1, 2, 3작업만 똑같이 다 A열 1로 맞춰준 걸로 진행하시면 돼요. 다시 1작업 돌아왔어요. 자, 1작업 이제 이 그림, 아니 이 출력 형태대로 똑같이 입력을 할 텐데요, 요 윗부분 여기는요 따로 작성할 거라서 가장 기초 데이터인 요 B4부터 J14 있는 요 네모 안에 있는 요 부분들을 똑같이 여기에 써줄 거예요. 그러니까 B4 여기서부터 입력을 시작하겠죠. 개인적으로는 이거 입력하실 때 직접 다 타이핑 하면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실제로 시험 보실 때 타이핑하는 거 연습 안 하시고 하다가 기능적인 것만 연습하시다가 막상 가서 이거 타이핑 때문에 시간 엄청 뺏기시는 분들 많은데, 타자 연습하는 팀 치고 연습하시는 게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거에 도움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 직접 입력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혹시나 시간이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아래 링크 하나 남겨놓을 거예요. 거기에 이거 예제 자료, 기초 자료 다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를 드릴 테니까 요걸로 연습하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입력 내용 입력 다 했으면요, 일단 얘네들은 높이가 다 달라요. 요 높이들이, 그래서 눈에 잘 보이게 높이 먼저 바꿔 줄게요. 자, 전체 데이터 여기 부분을 잡고요, 이 1, 2, 3, 4 있는 요 부분에서 오른쪽 클릭 다음에는 핵 높이 있습니다. 핵 높이에서 전체 핵 높이 20으로 맞춰볼게요. 자, 1, 2, 3 열은요. 아, 1, 2, 3 행. 1, 2, 3 행은요. 다시. 네. 1, 2, 3 행은요. 핵 높이 25. 4 행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33 정도 하는데, 이번은 좀 낮게 30 정도 할게요. 지금 제가 불러드린 이 수치는요, 정확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눈대중으로 얘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제가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 만든 거고,
여러분들은 다르게 하셔도 이거는 크게 감점 없습니다. 얘랑 비슷하게만 만드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 정도가 딱 적당하다 싶더라고요. 자, 되셨으면요. 이제 얘랑 비슷하게 만들어 줄 건데, 기초자료. 자, 얘 두 줄이죠. 이거 쓰신 분들 아시겠지만 두 줄 어떻게 만들어요? 자, 이거 고쳐줄 거예요. F2 누르거나 혹은 더블 클릭하시면요 고쳐집니다. 자, 두 줄로 갈 경계선 여기겠죠? 양과 가로 사이 여기에 커서를 놓고요 왼손으로 Alt 그리고 엔터 치면 두 줄 됩니다. 짠, 됐죠? 밑에도 마찬가지. 여기도 그러네요. 그쵸, 여기 두 줄. 자, 여기도 두 줄인데 이거 복사해서 돼요. 복사해서 붙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똑같이 Alt, Enter 쳐주셔도 됩니다. 자, 보시니까 아까 4행 제가 30으로 맞춰줘요. 여기 열로 행 높이 보면은 30 맞춰놨잖아요. 그래서 얘는 두 줄로 보이는데 밑에 보면은 이렇게 안 보이죠. 그래서 얘도 행 높이 30 맞춰주면은 적당히 눈에 보일 수 있게 맞춰진 것 같아요. 그쵸? 높이 됐고요. 자, 다음은요 얘네 선 좀 맞춰줄게요. 이 선 그리기. 선생님 여기 선 다 있는데요. 얘네들은요 사실 눈에 보기 쉬우라고 선이 있던 거고요. 프린트 하시면은 이렇게 다 흰색으로 나와요. 눈금선 보이면 이렇게 선택해서 수정하기 편하라고 이 선이 보이는 거고, 이거는 실제로는 없는 선입니다. 그래서요. 자, 여기 보이는 대로 이 네모에다가 전체 선을 다 그려줄 거고요. 선 그리기는 총 4단계로 합니다. 전체 선 그리기.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위, 옆에, 아래, 또 옆에 보면은 다 두꺼운 선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에 다시 두꺼운 테두리 그려줄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도 있어요. 여기 얘네들 또 두꺼운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잡고 위, 아래, 그리고 양옆은 원래 두꺼웠으니까 이 전체 테두리를 두껍게 할 거고요. 여기 X 있죠? X도 선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총 4단계로 할 겁니다. 체크. 자, 해볼게요. 자, 먼저 전체 데이터를 잡았어요. 자, 이 전체 데이터예요. 여기 보시면은 선 있습니다. 선 그리기. 자, 테두리. 모든 테두리. 여기 있어요. 모든 테두리 클릭. 다음에 오, 선 생겼어요. 자, 요 상태 그대로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짠 하면은요, 봐봐, 여기 두껍게 됐죠. 자, 한번 더 요 안쪽 내용을 잡으면요, 여기도 양옆은 원래 두꺼웠어요. 지금 그쵸, 여기 두꺼웠잖아. 그리고 위아래 이번에 두껍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그려줍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됐죠. 자, 마지막 여기 하려고 했더니 여기 두 칸이에요. 여긴 한 칸인데 왜 두 칸이에요? 아, 얘는요 이거 합쳐줘야 돼요. 보시면은 여기 합쳐져 있죠, 여기 합쳐져 있죠, 여기 합쳐져 있죠, 그리고 여기도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네 군데 합쳐야 돼요. 보시면 하나 둘 셋 칸 합치는 건 여기 있어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보이시죠? 클릭. 여기도 세 칸 클릭. 여기 두 칸 클릭. 여기 세 칸 클릭. 이거는요 항상 똑같아요.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몇 번 연습하시면은 금방 하실 겁니다. 총 네 군데 하나 둘 셋 네 군데 합쳐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합쳐졌으면은 여기 그리던 거 X 마저 그릴게요. 합쳐진 거 여기에요. 여기에 어떻게 그렸냐면은 아까 테두리였잖아. 테두리 짠 보니까 X 따로 없어요. 어디 있냐면 다른 테두리 보면요 테두리에 여기 대각선 있습니다. 대각선 클릭. 여기도 대각선 클릭 하면 X 됐죠. 확인 하면은 X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테두리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됐으면요 이제 대충 됐고요. 가로도 바꾸고 싶은데 일단 정렬부터 하고 바꾸려고요. 조금 이따 바꿀게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됐으면요, 아, 여러분들 여기는 퍼센트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저 입력할 때 제가 이렇게 입력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5% 하면은 그냥 이렇게 퍼센트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위에 퍼센트 눌러주면 돼요. 퍼센트 클릭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여기 쉼표 써야 되는데 왜 안 썼어요? 쉼표는 마지막에 한 번에 그냥 다 찍어줄 거라서 안 건드리셔도 돼요. 쉼표는 괜찮습니다.
자, 됐어요. 이제 조건의 첫 번째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래요. 자, 하나씩 합시다. 모든 데이터, 자, 뭐 전치 잡는 거 여기, 그쵸? 여기 잡는 거였어요. 여기 잡고요. 모든 데이터의 글꼴 하는 거 두 가지 방법. 여기 화살표 클릭해서 골라도 돼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싫다 하시면 여기 클릭하면은 이거 잡히죠? 여기에 굴림 하고 엔터 딱 치셔도 바뀝니다. 두 가지 중에 편한 대로 하세요. 둘 다 맞습니다. 11포인트 그대로 11포인트 맞고요. 해서 요거 완성. 여러분들 시험지에 마음껏 낙서하세요. 어차피 시험지 못 갖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출하고 나와야 되니까 마음껏 낙서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지워주시고, 그래서 다 하나씩 체크하셔서 빼먹은 거 없이 하시면은 쉽게 A등급 맞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렬은요,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이래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요, 전체 다 가운데 정렬하고요, 그리고 숫자 회계만 오른쪽 정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볼게요. 자, 전체 데이터를 가운데 정렬할게요. 전체 데이터 지금 잡혀있네. 정렬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가운데 정렬, 가운데 클릭. 다 가운데로 맞춰졌죠. 그리고 나서 회계 숫자 이런 애들만 오른쪽 정렬하라는데, 어떤 게 회계 숫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는요, 이걸 보세요. 원래 있는 거 보시면요, 얘는 가운데 있죠. 얘도 가운데 있고요. 가운데, 날짜도 가운데네. 할인율도 가운데구나. 얘들도 숫자로 취급하지 않네요. 판매가 보시면은 오른쪽 정렬되어 있죠. 판매량 보시면 오른쪽 정렬되어 있죠. 아, 가격하고 개수는 오른쪽 정렬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얘네들이 오른쪽 정렬이에요. 정렬 아까 여기 있었죠. 여기 오른쪽 정렬, 그쵸?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오른쪽 정렬 눌렀어요. 자, 오른쪽으로 다 모였어요. 자, 이제 똑같나요? 이거랑 똑같나요? 아니에요. 아, 물론 쉼표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거 말고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가 한 칸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도 얘도, 그쵸? 여기 한 칸 떨어져 있잖아. 이거 보시면은요, 얘는 안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얘네 서식 자체 틀린 거예요. 위에 보면은 여기 일반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거 보면 백분율 돼 있어요. 얘네가 어떤 서식인지 날짜 돼 있잖아. 서식인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이 서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바꾸는 건 아닙니다. 서식을 이걸로 안 할 거예요. 항상 ITQ Excel에서는요, 이 숫자 회계 서식은요, 무조건 요거 눌러주면 돼요. 쉼표 클릭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오른쪽에 여기 조그맣게 한 칸 떨어진 거 보이시죠? 한 칸 떨어지고요, 쉼표가 자동으로 눌러집니다. 그래서 쉼표 처음에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다 정렬하시고 오른쪽 오른쪽 정렬 하시고 쉼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이거까지 다 한 것 같죠? 빼먹지 마시고요. 여기서만 끝낼 게 아니라 여기 숨어있는 애들 있죠? 1, 2, 3, 4, 5, 6. 얘네들은요, 왜 입력 안 했냐면 이따가 함수 입력할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어차피 지울 거라서 입력 안 했고요. 자, 이거 판단하신 다음에 여기 안 보이는 애들 있죠? 얘네들도 같이 판단해서 지금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 되면 잊어버려요. 자, 순위 같은 경우는 가운데 정렬할까요? 오른쪽 정렬할까요? 얘네들은요, 숫자 회계 아니고요. 그냥 1등, 2등, 3등 가운데 정렬할 거예요. 비고, 무슨 내용이 들어가겠죠? 이것도 숫자 아닐 거고. 자, 판매가. 가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 오른쪽 정렬에 쉼표. 이거 들어가야겠죠? 회계 서식. 판매량. 판매량도 이거잖아. 지금 이거 두 개가 여기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오른쪽 정렬 여기 있죠. 오른쪽 정렬 클릭, 쉼표 클릭 해놓으면 지금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게 회계 서식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그 서식이 적용될 겁니다. 자, 상품 코드 비어 있는 거 뭐 필요 없고, 숄더백 상품의 개수 몇 개, 그쵸, 판매량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도 오른쪽 정렬에 쉼표, 판매량 얘도 오른쪽 정렬에 쉼표. 그러면 이게 매 시험마다 조금씩 달라요. 안 보이는 곳에 어디가 회계 서식인지는 매 시험마다 다르니까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판단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몇 번 하시면 돼요. 자, 해서 정렬도 끝.
자, 예외적인 거는요, 출력 형태 참조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사실 예외적인 거 지금 거의 다 했어요. 이거 선 그리기, 뭐 높이 맞추기 이런 것들.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볼 거니까 얘는 남겨둘게요. 자, 다음 제목입니다. 제목은요, 도형 육각형이래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가방나라 쇼핑몰 판매 현황 있는 요거, 요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요 제목을요 여기에 입력을 해줄 건데, 자, 얘는 도형이래요. 도형이 어딨냐면요, 자, 여기 삽입에 짠, 일러스트레이션 위에 요게, 요게 도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버전마다 좀 다르고 해상도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요 근처에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생긴 겁니다. 도형. 이 중에 와, 육각형 어딨어, 어딨지 모르겠으면요, 하나씩 아무거나 마우스를 가만히 있어 보면은 써 있어요. 평행, 가변형, 그쵸? 이렇게 올려보면 L자 도형, 이렇게 하면은 뭐 도넛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 찾는 거 시간 별로 안 걸리니까 천천히 침착하게 찾으면 돼요. 육각형은 아마 여기 있겠죠. 짠, 육각형 클릭 하면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마우스 바뀝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크기 맞춰서 이렇게 막 그리면 되겠지만 그냥 대충 그려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고칠 거예요. 자, 그렸어요. 하나씩 합시다. 그렸어요. 그림자를 하래요.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이게 뭐야, 도형 그려놓으면요 바로 위에 도형 효과 있습니다. 도형 효과 클릭. 그림자 있어요. 그림자 보니까 여러 가지 있네. 어떤 게 뭔지 모르겠는데 마우스 올려보면은 또 가만히 있어보면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렇게 다 나와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오프셋 오른쪽이래요. 요거네, 그쵸? 클릭하면은 여기 살짝 그림자 생긴 거 보입니다. 자, 그림자 했고요. 이 영화 작성하고 가방나라 쇼핑몰 판매 현황 이거 입력하래요. 여러분 치세요. 자, 도형에서 오른쪽 클릭 보면 텍스트 편집 있어요.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커서 깜빡깜빡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쵸? 자, 입력할게요. 짠. 여러분 쓰셔야 돼요. 자, 이거 다 쓰시고 자연스럽게 버릇처럼 엔터 치신 분 있는데 안 돼요. 엔터 치면 마우스 커서 여기 깜빡깜빡 하죠. 두 줄 된 거예요? 아닙니다. 한 줄만 하세요. 여기까지 입력하신 다음에는요, ESC 한번 툭 눌러주면 전체가 다 잡힙니다. 아까는 여기 마우스 이렇게 커서 깜빡깜빡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수정해도 여기만 바뀌어요. 이 나머지가 안 바뀌는데 이 전체를, 전체 도형을 선택해서 수정할 거니까 ESC 한 번만 콕 눌러주면은 요게 점선에서 실선으로 바뀝니다. 자세히 보세요. 지금 점선이죠, 그쵸? 이 테두리가 점선인데 실선으로 바뀌어요. 짠, 이렇게, 그쵸? 자, 됐으면요 이렇게 선택해놓고 입력한 후 다 했어. 다음 서식 적용하세요. 서식 뭐냐면 글꼴 굴림 24포인트 하나씩 합시다. 글꼴 아까 했어. 홈탭에 글꼴 굴림. 이렇게 치셔도 되고 여기 차도 돼요. 만약에 이렇게 저처럼 치실 거면 오타나면 안 됩니다. 분리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고요. 몇 포인트? 24포인트. 24. 자, 그리고 얘 했고. 검정이요. 색깔. 여기요. 글씨색은 이겁니다. 검정. 굵게. 굵게 여기 있어요. 이거. 짠. 여기도 마찬가지 마우스 올려놓으면 보여요. 굵게. 그쵸? 채우기 노랑. 채우기 노랑. 짠. 채우기 여기 있어요. 자, 노랑. 이건가요? 얘는 뭐예요? 황금색이에요. 이거 아니고요. 정확한 색 찾아주셔야 됩니다. 정확한 색 어딨냐면요, 여기 있어요. 짠. 노랑. 마우스 올려놓으면 보여요. 노랑. 짠. 자, 그러면 여기까지도 다 됐네요. 그쵸? 여기까지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다 입력했다. 아이고. 잘라야겠네. 자, 자, 입력했어요. 그러면 얘랑 똑같아요? 딱 봐도 아니죠. 일단 크기가 다르지. 크기도 다르고, 이거 뭐, 보면은, 얘는 지금 이 도형의 가운데 있잖아요. 얘는 왼쪽에 몰려있죠. 얘 하나씩 바꿔볼게요. 이렇게 정렬부터, 얘 가운데, 양옆도 가운데, 위아래도 가운데. 여기 보면은요, 가운데. 여기 위에도 가운데. 그래서 가운데 맞춰졌죠. 크기 대충 맞춰볼게요. 크기, 일단 너무 크니까 줄여. 맞나 이렇게? 상품 코드 있는데 B, 여기 있는데 B 이만큼 맞추려고 보니까 크기가 맞을 수가 없어. 왜냐면요 바로 이 넓이가 다르거든요. 상품명 봐봐. 얘 막 글씨 다 잘려 있잖아, 그쵸?
얘는 이만큼 남아있잖아. 그래서 이 너비 한번 맞춰볼게요, 지금. 자, 상품 코드부터 B, B열부터 갑니다. 상품 코드 얘도, 아, 바꾸는 거는 여기. 예를 들어 B열 바꾸겠다, 그럼 B 옆에 여기 끄트머리에 보면 마우스 이렇게 바뀌어요. B하고 C 사이 여기 가면 바뀝니다. 잡고 드래그 하시면요 바뀝니다. 이렇게. 자, 해서 얘랑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비슷하게 맞출 때는요 옆에 뭐 빈칸 이렇게 공간들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시고 눈으로 체크. 자, 적당히 맞춰졌어요. 자,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이거 크기 맞춰볼게요. 이 너비는 정확히 안 맞춰도 돼요.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 하면은 상관없습니다. 아, 지금 학교에서 영상을 찍는데 학교 공사를 하네요. 그래서 들릴 소리가 좀 나는데 이해해주세요. 자, 가방나라 쇼핑몰 판매 현황 모양 맞춰줄게요. 이 정도 높이 너무 높다 맞춰주고요. 얘도 조금 맞춰주고요. 판매가 G의 가운데, G의 가운데 이 정도 해주면은 이제 비슷한가요? 그쵸, 비슷해졌죠. 얘도 정확히 안 맞춰도 돼요. 눈으로 봤을 때 아주 틀리지만 않으면 돼요. 됐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미 SL에 결제란 작성하래요. 결제란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요거 결제란 만들어 볼게요. 근데 임의의 셀에 작성하래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원본 삭제해야 돼서 아무데나 만들어 놓고 삭제를 해야 됩니다. 자, 아무데나 만들려니까 여기 만들까 여기 만들까 여기 만들까 아무데나 만들어도 돼요. 근데 원본 삭제라는 말이 좀 걸려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요 아예 여기 밑에 새로운 시트에 만듭니다. 자, 여기다가 만들고 이걸 통째로 날려버릴 거예요. 자, 보시면요 하나씩 해볼게요. 결제 담당 팀장 본부장 만들어 볼게요. 아무데나 결제 담당 팀장 본부장. 자, 만들었어요. 이제 얘랑 비슷하게 꾸며 볼게요. 자, 위보단 아래가 넓어요. 아래 여기 4인데 그쵸? 여기 요만큼 결제 두 칸이 합쳐졌어요. 합치는 거 해봤죠.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씨가 세로예요. 자, 여기 이거 세로 글씨는 여기 세로 쓰기 그쵸? 자, 얘 너무 넓어요. 좁혀줄게. 이렇게. 얘네 가운데 돼 있어요. 가운데 놓자. 가운데. 자, 얘네 선이 있네요. 얘네 선. 선 그리기, 모든 테두리. 하면은 비슷한가요? 정확하게 안 해도 돼요. 비슷하게 만들면 돼요. 몇 번 해보시면 금방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요. 이제 비슷하게 만들었으니까. 자, 작성했어요. 그쵸.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용하여 붙여넣기 하래요. 붙이기 하는 거. 자, 이거는요. 얘네들 이제 만들었으니까 복사할 거예요. 오른쪽 클릭 복사 혹은 컨트롤 C 누르셔도 돼요. 자, 1작업이죠. 여기 1작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 근처에 복사할 거니까 여기 대충 여기다 붙여넣을 건데 컨트롤 C 컨트롤 V 아시죠? 그래서 컨트롤 V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그림으로 붙여내려요. 그림으로. 자, 보면 오른쪽 클릭을 해봐요. 오른쪽 클릭하면은요 붙여넣기의 옵션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밑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보면은요 모든 옵션이 다 나와요. 그 중에 우리는 끝에서 두 번째 그림 있죠. 이게 그림으로 붙여넣는 겁니다. 이거 클릭 그림 클릭 하면 이렇게. 얘가 아까는 여기에 보면 칸이었는데 그쵸 칸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림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림으로 복사했어요. 자, 이제 여기 빛을 맞춰주면 되겠죠. J 끝에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되고요. 왼쪽 끝에는 H 요만큼 정도. 위아래는 대충 요거랑 비슷하게 됐네요. 비슷한가요? 네, 비슷하면 됩니다. 자, 됐어요. 다 됐어. 그럼 넘어갈까요? 자, 이거 했다. 뭐 안 했어? 원본 삭제를 안 했네요. 이거 잊지 말고 삭제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감점입니다. 그래서 원본 삭제해 볼게요. 원본은 아까 여기 있었죠. 시트 4. 새로 만든 거. 여기서 오른쪽 클릭 하면 삭제 있습니다. 삭제해서 날려버리세요. 그럼 지워졌죠? 다시 1작업 가보면은 이제 이것까지 다 완료한 겁니다. 자, 됐어요. 다음 B4부터 J4, G14, I14는 주황으로 채우게 하세요. 얘도 항상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봐도 보이죠? 여기 주황, 여기 주황, 여기 주황인 거. 그쵸? 이 세 군데 항상 주황입니다. 색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고쳐줄게요. 자, 선택해서요.
여기 색깔 여기 있죠? 색깔 눌러서 주황 여기 있네요.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건 주황 강조 2입니다. 정확한 색깔 여기 있어요. 주황 그쵸? 클릭. 여기도 주황, 그리고 얘도 주황이겠죠. 여기 세 개 바꾸는 거 항상 똑같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했고요. 자, 다음 유효성 검사. 얘도 항상 똑같습니다. H14셀 바로 여기에요. 이거. 항상 똑같아서 안 봐도 알아. 자, 여기를 상품 코드 B5부터 B12 딱 봐도 상품 코드 여기 있어요. 그쵸? B5부터 B12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 봐도 알아요. S952 이거잖아. 그쵸? 이거니까 요만큼이 범위가 될 거예요. 얘를요, 선택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래요. 유효성 검사 해볼게요. 자, 요 칸에서 시작할 겁니다. 그쵸? 요 칸에서 유효성 검사 어딨냐면요. 아이고, 진동. 유효성 검사 어딨냐면은 여기 데이터 탭에요. 데이터. 예, 어디있냐. 데이터 도구에 있습니다. 데이터 도구에 유효성 검사 있죠? 클릭.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 창 나오면요. 항상 똑같아요. ITQ 엑셀에서는요. 모든 값 말고요. 목록으로 할 겁니다. 왜? 여기서 뭐라 그러냐. 선택 표시 되도록. 목록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자, 목록 했으면요. 원본은요. 어디에요? 아까 여기였죠. 범위. 요렇게 나오면은요. 여기 커서 깜빡깜빡 할 때 다른데 클릭하면은 범위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드래그 짠 하면은 자동으로 잡혀요. 확인. 그러면 여기에 없던 화살표가 생겼습니다. 그쵸? 화살표 하면 클릭해보면은요. 여기 고를 수 있어요. 여러가지 고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나는요. 여기 적혀있는 대로 요거를 맞춰놓을게요. 첫 번째 있는 겁니다. 항상. 됐죠? 그래서 여기는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자, 됐어요. 유효성 검사 완료. 되게 시끄럽네. 자, 셀 서식이에요. G5부터 G12 영역. G5, G 여기 있다. G5부터 G12 여기네요. 이만큼. 요만큼 영역에 어떻게 하느냐면 셀 서식 이용해서 숫자 뒤에 원 표시하래요. 얘도 똑같습니다. 자, 범위만 달라지지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셀 서식 이용. 자, 얘 아까 어디였어? G5 위. 요만큼 범위 선택해주고요. 오른쪽 클릭. 여기 보면 셀 서식 있어요. 서식 눌러보면은요 여기서 숫자 뒤에 원 표시하래요. 표시 형식을요 사용자 지정 새로운 걸 할 겁니다. 그리고 항상 똑같아요. 이겁니다. 샵 쉼표 샵샵 0 요걸로 골라주시면은 다 맞아요. 요거에다가 뒤에 여기에다가 클릭해서 원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에 보면은 예시가 나오죠. 숫자 뒤에 원 표시했어요. 23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 됐죠? 확인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해서 얘도 완료. 자, 마지막 D5부터 D12 영역에 D5 여기 있다. D5부터 D12 요만큼이네요. 영역에 분류로 이름 정의하래요. 이름 정의 쉽습니다. 분류라는 걸로요. 요만큼 범위 잡았으면은 왼쪽 위 여기 보시면은요 칸 있어요. 여기 그림 클릭. 여기에 분류 엔터 쳐주시면은요 이름 바뀐 겁니다. 다른 셀 보시면은 이렇게 이름 다 있죠. 근데 여기 아까 그 범위 그대로 잡아보면은요 이렇게 이름 바뀌어요. 분류 그쵸? 이름 정의한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내용 다 했고요. 마지막 다시 한번 확인해야지. 예외적인 건 출력형 참조 얘랑 비슷한가요? 다 봅시다. 자, 보면은요 비슷한지 크기 넓이 높이 오타 없는지 그리고 X 뭐 선 다 그렸는지 색깔 맞는지 다 확인해서 틀린 게 없으면은 1작업의 표 서식 작성은 끝난 겁니다. 체크!